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DS1을 사용하면서 누구나 한 번쯤 불편하다고 생각했을 이 전원을 켤 때 그리고 모드를 바꿀 때 나는 소리를 끄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DS1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전원을 올릴 때 이렇게 비품이 나게 되어 있는데요. 조용한 환경에서 촬영해야 할 때 이 소리는 상당히 좀 거슬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소리를 한번 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기계 자체에서 바로 할 수는 없고 프로그램하고 연결해야 되는데 DS1에 보시면은 어디 이쪽에 USB랑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앞에 커버가 씌워져 있으니까 일단은 이 부분을 먼저 열어야 합니다. 네. 이 앞부분을 열려면은 이렇게 작은 육각 렌치가 필요합니다. 이게 사이즈가 잘 안 맞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 개 여러 사이즈를 파는 걸 구입을 하시는 게 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그러면은 이 앞에 이 부분을 열어보겠습니다. 나사가 아주 작으니까 분실할 수도 있으니까 요 조심해서 여셔야 됩니다. 네, 열고 나면 요 앞에 USB를 끼울 수 있는 요 부분이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에 USB를 꽂아서 컴퓨터에서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팅은 기계 자체에서 할 수는 없고요. 요 심플 BGC라는 프로그램을 사용을 할 거고 제 블로그에서 다운받으시거나 아니면은 밑에 이렇게 첨부되어 있는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서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걸 연결했을 때 USB 인식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때도 밑에 링크되어 있는 주소로 가서 드라이버를 받아서 까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컴퓨터하고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USB를 연결을 하고 다시 삼각대에 얹어놓고 전원을 미리 올려주겠습니다. 전원을 올리면 이게 작동하는 게 보기가 편하니까. 네, 이게 심플 BGC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개인마다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COM3에 DS1이 잡힙니다. COM3로 선택을 해주고 커넥트를 해주면 지금 설정되어 있는 값이 이렇게 화면에 보이게 됩니다. 요 부분은 전문가가 아니면 건드리지 마시고요. 일단은 안정적으로 좀 만져주기 위해서 여기에 세이브를 먼저 해줍니다. DS1 프로파일을 만들어서 이렇게 먼저 만지기 전에 세이브를 해주시는 게 좋고요. 우리가 만질 부분은 요 많은 메뉴 중에서 서비스 부분입니다. 서비스에 보시면 요 밑에 버저라고 있어요. 버저에 지금 몇 가지씩이 체크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체크를 다 빼줍니다. 뭐 어떤 게 체크가 되어 있든 일단은 다 빼주시면 돼요. 자, 빼주시고 여기서 이제 요 라이트를 선택을 해주면은 이제 덮어쓰게 되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요거를 만지는 거는 요 기계 자체에 혹시라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꼭 프로파일을 저장을 해놓으시고 요 덮어 씌우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를 체크를 다 해제를 했으면은 이제 라이트를 해줍니다. 네, 그러면은 요렇게 다시 잡히는데요. 요 협회는 나중에 다시 만져줄게요. 네,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디스커넥트를 해주고 이제 결과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제 USB 단자 커버도 끼워졌고 최종적으로 전원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네, 이제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켤 때도 사라졌고 끌 때도 이제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소리를 끄는 법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